횟수로는 9년이라는 시간을 방영한 MBC의 예능 놀러와가 2012년 12월 24일 폐지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영한 프로그램이 한순간에 폐지되는 결정이 떨어졌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유재석, 김원희, MC는 물론 놀러와를 만드는 제작진과도 무관한 일이었다는데 지금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5월 8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약 9년에 걸쳐 방영된 MBC의 예능 토크쇼 놀러와는 유재석, 김원희, 남녀 MC가 진행하면서 게스트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전형적인 토크쇼였습니다. 다만 여타 예능들처럼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개봉 직전에 주연 배우들이 출연하여 주구장창 출연 드라마만 띄워주던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출연진 중 공통된 요소를 뽑아 테마를 만들고 그나마 홍보쇼 분위기를 줄인 예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하여 뛰어난 연출과 각본을 바탕으로 많은 핵심 코너들을 만들면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수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24일 놀러와는 메인 MC인 유재석과 김원희의 마지막 인사말도 없이 자막으로 난데없이 시청자에게 폐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MC들은 물론 시청자와 제작진들까지 충격에 빠졌는데요. 우선 MBC 측에서 밝힌 놀러와가 폐지된 주요 요인으로는 시청률 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시청률 부진보다는 의도적으로 놀러와를 폐지시키고자 하였던 당시 경영진의 속셈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월요일 오후 11시의 시간대는 지역 방송국에서는 자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청률 자체가 수도권을 기준으로만 평가됩니다.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월요일 심야 예능의 본자 자리를 지키다가 동시간대 KBS의 안녕하세요와 SBS 힐링 캠프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진한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해 MC는 물론이거니와 제작진들조차 의기투합하여 놀러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결국 경영진이었습니다. MBC 파업으로 인해 놀러와 제작진을 통째로 다른 프로그램에 넘겨주기도 했고 당시 주병진 씨와 나는 가수다를 살리기 위해 놀러와의 모든 고급 인력을 타 프로그램에게 빼돌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제작진을 바꿔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무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놀러와의 주요 인력이 3번이나 교체된 것을 보면 놀러와 프로그램 제작 현실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당시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은 유재석에게 김원희를 제외하고 놀러와를 리뉴얼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유재석은 김원희씨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소신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MBC의 경영진은 MC였던 유재석과 김원희의 마지막에서도 하지 못하게 자막으로만 놀러와의 기습 폐지를 알렸습니다. 더욱이나 충격적인 것은 MC들 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까지도 놀러와 마지막 방송 녹화 당일에서야 놀러와가 폐지된 것을 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러와가 폐지된 직후 MBC는 토크클럽 배우들이라는 급조된 후속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나 저조한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외면 속에서 두 달도 안 되는 7회 만에 폐지가 되었고 파일럿 프로그램이던 나는 당신의 대리천사가 끝으로 MBC는 지금까지도 무료 예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MBC 경영진들의 수준은 이 지경이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예능보다 더 웃긴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들과 출연진들의 고생을 한순간에 무시하는 행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